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장수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등 전북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우려되면서 방역당국이 관리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장수시장 발 집단 감염 여파로 이틀 동안 검사를 받은 장수 군민은 5천여 명. 현재까지 모두 3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고 110여 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장수 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소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원 조치됐습니다. 지난달에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3명도 확진됐는데 장수시장 발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요양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원 음성이 나온 상태고요. 격리관리로 그리고 또 주기검사로 해서 그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을. 가족 지인 모임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익산에서도 양계장 일을 하던 내 외국인 노동자 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누적 확진자가 2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익산의 집단 감염 사례가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질병관리청에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의 경우에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만이 일시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완주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2,06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